중재 역할을 하던 킨조조차 쇼크였는지 우리들은 그저 맥없이 흩어지기로 했다. 서로를 완벽히 믿지 못한 채 우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 밤에 무조건 일어난다 이거. 오후. 마에다구는 살인 따위 안할 거지, 그치? 그래야겠지. 하지만이라니.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생각은 품지 말아줘.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단 말이야. 목사는 어떨까 반응이. 결국 이렇게 되는가. 타인을 비할 만큼 남을 의심하는 행위도 상당한 죄야.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선 안될짓중 하나다. 우리 모두를 완벽히 믿을 수 있는 거야? 모두를 믿는다기보다 단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지.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말이죠. 자기 합리화 쩐다. 소용 액정 뭐. 모노쿠마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노리는 DVD에서 무엇을 본 거야? 제가 일하던 병원과 아직 저희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어요. 끔찍했어요. 하던 모두를 배신하는 건 더욱 끔찍해요. 내가 나가기 위해 타인을 희생하는 짓은 할수 없어요. 그러니 마에다군도 살인 같은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오지 말라카이. 믿을 수 없대요. 날 죽여할지도 모르지 않나. 다가오면 내가 먼저 죽여버린대요.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패닉 상태야. 킨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약점을 정확히 찌른 이상 다른 애들이 부디 살인을 하지 않도록 빚는 수밖에 없지. 내 자신을 통제하기도 벅차. 조작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미숙해서 미안하다. 최대한 애들과 대화하며 긴장을 풀어줘. 알았어. 마에다 속지 마라. 그 영상은 분명 조작이야. 주작이야. 나도 그렇게 묻고 싶어. 분명 그럴 거다. 그렇다면 상황이 설명이 안 돼. 이건 모노쿠마의 함정이야. 모두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지만 내 말주머니에 부족한 것 때문에. 누가 진정이 돼. 너도 내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눈치군. 내 말은 믿지 않으니 제발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마라. 제일 궁금한 거 얘. 젠장 젠장 젠장. 그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진정하고 시끄러워. 내가 내 어둠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럴 것 같았어. 인연. 이럴 순 없어. 학교가 내 지위가 무너져. 있을 곳이 사라져버려. 선물이 괜찮은 거야? 미안하지만 말 걸지 말아줘. 믿고 싶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런 애 조심해야 돼요. 얘한테는 그냥 말 걸기 싫은데. 어때 무능남. 슬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나? 이런 때까지 넌 무슨 소리니. 너 역시 동기를 봤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까짓 그 조작일 게 뻔한데 뭐.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난 그딴 것에 굴하지 않아. 강하구만. 미리 각오하고 있었던 자의 여유라고 해두지. 이렇게 될까봐 내가 친구 노리는 놈 관두라고 했던 거야. 불신감 키울 발언 하지 마라. 어? 뭐야? 방금 그 불길한 소리는 내 방 근처에서 들렸다. 어서 가보자. 창문이 깨진 건가? 코바시카와 마키야. 이라나미 뭐하는 거야? 마에다나 여. 잠깐 바닥에 떨어진 그거. 개인실 방문 옆에 있는 네임플레이트였다. 깨진 두 개 이름표에 각각 마키 키오카 킨조 스기라고 쓰여있었다. 내가 안했어. 내가 안했다고. 코바시카와가 있어. 난 무관해. 진짜야. 따지고 보면 이라나미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자신의 탓을 궁색한 변명으로 남에게 돌리다니.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까지 강대야. 뭐라고 해야 돼. 복도에 뛰면서 놀다가 서로 부딪혔고 코바시카 녀석이 멋지게 3회전하며 벽에 튄 결과 이거라고 해야 되나. 이름표 더블킬이네. 웃음이 나와 지금 이거? 일종의 기물파손이잖아. 교칙에 기물파손은 금지라고 되어 있었다고. 교칙 안 봤어? 교칙을 어기면 벌을 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기물파손은 엄연한 교칙 위반. 교칙 위반자에게 따끔한 벌을 줘서 혼내줘야만 해. 엄마야 나왔어.
이런 내가 며칠을 촌수 만든 네임플레이트가 두 개나 생산 조각이. 그야 기물 파손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벌을 주려고 나온 거죠. 용서 못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니 진짜 잠깐만, 이게 뭐야? 장난치다가 이름 몇개 들었다가 죽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죽나? 그러게, 누가 장난치래?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준다 바보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간다. 너도 이 이름표처럼 산산조각 내주겠어. 안돼. 진짜 죽겠지? 말까 뻥이야. 뻥이라며. 사실 기물 파손이 교체 위반이긴 한데 이 교체 경우 명백한 고의일 때만 적용되거든. 방금 코바시카 군의 경우는 실수니까 상관없어. 이까지 이름표 썩어 넘칠 정도로 있고. 또 있네요. 어때 쫄았어? 쫄았어? 니 진짜 가관이다. 그 자리 사려들하고 싹싹 빌다니. 뿌뿌뿌뿌 웃겨. 짱 웃겨. 실수라고 해도 부쉈으니 버리라고 해야 되나? 이 새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놓으라고. 이거 안 하면 진짜로 벌 줄 거야. 실수라고 해도 또 이러면 혼낼 거니까 그리하라. 깨진 이름표는 찔릴 수 있으니까 수거해 갈게. 우뽀뽀. 분명히 잘못 이름표 붙인다 이거. 뻔하죠? 이름표가 복선으로 분명히 나온 겁니다. 날 속였어? 겁쟁이네 코파시카와. 어쩔 수 없잖아. 총으로 쐈는데 그런 걸 나한테 쏜다고 하니 당연히 무섭지. 바보 바보. 너 아까부터 뭐가 그리 웃겨? 장난해? 잘 해결돼서 다행이긴 한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 방금 전까지 동기라는 걸 보고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너희는 장난을 치고 있었어? 미안. 확실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걸로 볼 수 있었겠구나. 하지만 내 딸이 장난이라도 함으로써 긴장을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맞는 말이죠. 살인이니 동기니 그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럼으로써 불안도 지우고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처음엔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 얘네 둘과 놀다 보니 신기하기도 조금 진정됐어. 저도요. 멋진 친구들 들어와서 행복해요. 과연 신뢰관계를 뛰어넘는 절망은 그것을 상쇄할 만한 행동으로 극복하는 건가? 간단한 장난과 놀이가 지금의 상황에서 힘이 된다. 와, 걔는 대단하네.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심란해서 심지어 살인을 갈등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지만 마키 말대로 힘든 일, 싫은 일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지금 이 상황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에이, 마에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내 바보 같은 생각일 뿐인데. 아니야, 마키생 방식대로 하면 분명 진정이 있을 거야. 그래, 내일부터라도 내 애들을 불러 함께 놀아야겠어. 과연 애들 놀까? 탈출이나 단서 찾는 것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야. 이번 동기로 느꼈어.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이다. 과연 그게 될까? 10시가 되었습니다. 심야 시간이 오니 식당은 문이 잠겨 출입금지 구역이 됩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름표가 누구누구 깨졌었지? 하나는 킨조였고 하나 누구였죠?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러면 나 화장실 가려다 마키한테 붙잡힌 거였어. 심야 시간이 되기 전에 싸고 와야겠다. 코바시카, 그럼 우린 자라고 할 테니 넌 잊지 말고 이름표 붙이고 들어가. 분명히 잘못 붙입니다. 뻔하죠? 까먹고 그냥 들어가서 진짜로 벌받지 말고요. 알았다고. 정말 따지고 보면 쟤들도 거들어야 하는데 여자니까 내가 참는다. 마이다 너도 잘 자라. 무턱대고 살인할 만한 일 없을 테니까. 당연하지. 분명히 이름표 뒤바뀌어가지고 잘못 죽거나 그럽니다. 겨우 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내일부터라도 모두에게 알리자.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모노쿠마에게 정할 수 있을 거야. 마키 이라나미야 인사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에 죽어있겠지. 뻔합니다. 살인은 오늘 밤 일어난다. 99%야 이번에는 진짜 99%로 일어난다. 킨조나 마키처럼 믿을만한 친구들과 의논해서 어떻게든 서로를 의심하는 이 상황을 타파해야만 해. 이름표가 킨조랑 누구였지? 한 명이 기억이 안 나. 킨조랑 누구였지? 보면 알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테니까. 뻔한 거 아닌가요? 마키였나? 얘들 안녕? 아침이에요. 7시에요. 기상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보냅시다. 마키였나요? 마키. 마이다 유키. 빠를수록 좋겠다. 애들을 부르자. 드래곤볼이요? 다 깼습니다. 마키. 마키랑 킨조.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한명 죽을 각이야. 딱 봐도 세이브, 세이브. 1번. 응? 와, 깜짝이야. 킨조. 아, 마에다 안 그래 녹화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기니 할 말 있어서 그래. 아, 또 식당으로 부르잖아. 나 역시 모두를 부르려고 했는데. 역시 행동력 좋은 킨조답군. 알았어. 몇 명만 더 부르면 되니까 가 있어. 전부 다안 오겠죠? 왜냐하면 죽어 있을 테니까. 킨조 먼저 가서 기다리라더니 늦는군.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들 어제와 다름없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어제 일 때문에 완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글쎄, 경우에 따라서 이번 소집 이후엔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영상 신경 쓰는 거야?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내분시키기 위한 가짜야. 모르는 거야. 그딴 건 누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그렇대. 일단 킨조 말을 듣긴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인한 생각을 가진 녀석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결 방안을 찾자. 모두라고 하니까 말인데, 키오카짱이랑 메카루는 어디 간 거야? 일단 메카루는 죽을 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지능적인 캐릭터는 별안 죽어. 그러게요. 킨조가 아직 부르지 않는 걸까요? 너희들 여기 메카루나 마키가 오지 않았어? 아마 마키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응? 아니, 우린 내가 부른 이유 계속 여기 있었는데? 없어. 마키 키오카와 메카루 레이가 보이지 않아. 에? 늦잠 자거나 화장실 간거 아닐까요? 늦잠은 아닐 거야. 걔네 둘은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일어난 쪽에 속하거든. 미안한데 다들 나와서 마키와 메카를 찾는데 협조해줘. 너 괜찮아? 뭔가 안색이 좋지 않은데? 잠깐, 일찍 일어나는 그 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일이 터진 거 아이가? 일이라니, 설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늦는 것뿐이다. 아무튼 빨리 찾아보자. 시체로 발견되겠지. 마키와 메카루가 보이지 않는다. 설마 그 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럴 리가 없어. 메카루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안 모일 수도 있고. 가슴을 압박해오는 이 불안감은? 난 잡생각을 미루고 발이 가는 대로 두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메카루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안올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 놈이니까. 자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둘이 늦잠을 잘 거란 생각도 들지 않고. 메카루는 확실히 그런 이유냐. 마키도 일찍 기상하는 타입이었어. 그 이틀 전인가? 의외로 부지런하는구만. 그나저나 대체 둘다 어디로 간 거지? 하필이면 어제 그런 일이 있는 직후라 괜히 불안이 커지고 있어. 분명 괜찮을 거야. 둘다 아무 일 없을 거 라고 했는데 바로 시체가 나오겠지. 방금 그건 타이라 목소리 같아. 바로 앞에 여자 화장실에서 들렸어. 어서 가보자. 타이라, 무슨 일이야? 안에 뭐가 있어? 시체겠지. 난 이젠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가슴을 꽉 움켜쥔 채 극도의 불안감에 몸을 떨며 타이라를 밀치고 여자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지 않아? 그래,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을 리가? 있을 리가? 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바로 살인사건. 그것은 거기에 있었던 건더 이상 생기를 띠지 않는 초고교급 저격수 마키의 키오카의 싸늘한 시체였다. 일단 이름표가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킨조를 노렸는데 들어가니까 안에 마키가 있었겠죠.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지 못한다. 그리고 일단 그 3명은 아닐 겁니다. 3명은 아니야. 3명과 주인공은 아닙니다. 범인 행위 현장 거기 있었던. 와! 왜 그래, 마에다? 이럴 수가. 키오카 짱이. 패닉이죠.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정 자용 시간 후에 하급 재판을 열겠습니다. 드디어 첫 하급 재판입니다. 재료를 수집해야지 또. 지금 그건 그것보다 일단 다른 애들에게 알려야 내가 당했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정신을 어느 정도 되찾았을 때 이미 모두가 여자 화장실 앞으로 모여 있었다. 움직이는 거야? 마에다 들어가면 위험해. 하지만 오노쿠만 각자 다른 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기관총이 불을 뿜는데. 기관총이 불을 뿜는다는 힌트. 일단은 범행은 여성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것조차 못한단 말이야? 여자들이 들어가서 꺼내오도록 하지. 아니, 미안한데 사치 상황을 훼손한 행동은 삼가해줘. 나는 명탐정이거든. 킨족은 여기까지 와서 경찰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친구가 죽었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일일이냥 행동할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다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난 지금 말할 자격조차 없겠지. 중2병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부탁할게. 시체 상황을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하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말이야. 어? 진상?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마키가 죽은 이유가 뭐겠어? 설마 너희들 목을 매달고 있다고 해서 자살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마키는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거야? 네, 정답입니다. 마키 키요카 양은 살해당한 거예요. 아, 이 새끼. 모노쿠마. 기다려봐. 자살일 가능성도 아직 있지 않나? 이들 조사도 안 했는데. 자살? 웃기는 소리. 단언하는데 마키양은 살해당한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런 짓을 저지른 범인은 바로 너네들 중에 있다는 것. 말도 안 돼. 이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당연하지. 근데 내가 나눠둔 동기를 보고 나가고 싶어 어쩔 줄 몰라던 어떤 녀석이 저지른 일 아니겠어? 뭐 질책하는 건 아니야. 이건 뭐또 아니고 당연한 일이니까.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 살인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 최악의 죄인 것도 모르는 거냐? 이 멍청아, 그거야 바깥에서 얘기했지. 이미 너네들의 세계가 이 학교의 전부야. 지금 너네들에게 나눠준 교칙이 법 자체라고 할수 있는 거라. 진짜로 오늘 중에 범인이 있겠죠? 너 누구야? 누가 범인이야? 더 이상 나불 걸면 가만 안 두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다 곰 하나 잡겠어. 그렇게 화내지 마. 내가 지금 여기 온건 너네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거니. 도움? 그치만 너네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곤란해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사 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학급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화장실 인식 센서를 끄도록 할게. 아, 그렇다고 이때다 싶어 날뛰면 안 돼. 선생님은 남녀 간의 건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바로 조사라니요. 뭘 조사라는 거죠? 친구가 죽은 이 마당이? 뭐긴, 이제 곧 열릴 학급 재판에 대비할 조사를 하라는 거지. 학급 재판. 그래, 내가 말했지?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싶으면 살인을 한뒤 학급 재판을 클리어해야 된다. 범인은 김정은 자신의 김정은? 범인인 김정은. 아, 검정. 죄송합니다. 김정은이라고 봤어. 범인 검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어떻게 남들을 속일 것인가? 남들은? 하양들은 어떻게 검정의 정체를 밝혀낼 것인가? 두근두근. 검정이 범인이고요. 하양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너무 글자 포인트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어.
두 번이나 읽었는데. 그것을 위한 조사지. 너네 출입문에서 탐정이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추리하는 거 봤니? 이 자식 우리 가지고 놀겠다는 거야? 뭐 그렇게 됐으니 잠시 후에 부를 때까지 열심히 조사해봐. 마지막으로 너네들에게 한 가지 더 뻔났어. 너네들에겐 이걸 나눠줄게. 이름하여 더 모노쿠마 파일. 너네들 중엔 이런 상황에 초보자인 애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여기엔 간단한 사망 경위, 치명상 등 조사에 도움되는 정보가 적혀있지. 뭐 이런 거 없어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줘서 나쁠 건 없잖아? 그치? 너네들도 줬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줄게. 사망경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감시 카메라로 다 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밤이면 그냥 잠드는 줄 아니? 언제나 너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넌 범인을 알고 있다는 건가? 메카루겠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 난 또 모노쿠마가 멋대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게 아닌가 했지.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안심이야. 메카루, 넌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분명히 딱 아마 조사 중이었다 라고 말하겠죠. 잠깐 현관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뻔하죠. 미리 시체를 보고 조사 중이었겠지. 그러다가 사체가 발견됐다는 방송을 듣고 달려왔지. 아니구나, 거짓말 아니야? 하? 살인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그것도 너처럼 끼어들기 좋아하는 애가 말이야. 그래, 다 있는데 너 혼자 없는 것도 이상해. 뭐라는 거래 이 멍청이들은. 발뺌도 소용없거든. 너 범인이지? 그만 그만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 뭐지 이 순식간에 왕따가 된 기분. 뭐 괜찮아, 난 굴하지 않아. 그럼 다들 조사 열심히 하고 잠시 후에 보자. 모노쿠마가 사라지고 난 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있는 14명 중 누군가가 마키를 죽인 것이다. 이젠 질릴 정도로 느껴지는 공공기의 분위기,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 그 갈등은 이미 절정에 다다라 있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지? 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인가? 체육관에서 모노쿠마가 말하기. 학급 재판에서 패배한 쪽은 벌이 기다린다고 했다. 벌이라면 쳐요? 그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러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죠?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 중 누군가를 의심하며 범인을 알아내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행위. 그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좀 뭔가 앞뒤 다 자르면 좀 뭔가 이상하다. 조사하려고 가는 거죠. 친구를 의심하는 건 가슴 아프지만 그것 이상으로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끓어오른다. 알고 싶다. 마키가 어째서 이런 꼴이 됐는지, 마키를 죽인 범인의 정체는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다. 호기심이 이성을 억누른다. 알아내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것조차도 알고 싶다. 지금은 오히려 이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이로울지도 모른다. 호기심 천국이네. 제길 해주겠어. 당당히 범인을 밝혀내. 살아남아 주겠어.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수사 개시. 뭐지? 조사하기 앞서 일단 모노쿠마가 준 모노쿠마 파일을 읽어보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피자는 마키 키오카.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오전 6시. 기숙사 구역 여자 화장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발견. 사인은 후두부의 타박상. 큰 출혈이 있었음. 이게 다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수밖에. 뭔가 수상 것이 흥성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하자. 또 다른 애들과 지식을 합쳐보는 것도 좋겠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걸 말겠어.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말이야. 가자. 조사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파트에는 특급 재판에 대비하여 사건의 주제가 될 말탄환을 모아야 됩니다. 저 보라색은 피예요.
이 게임은 대대로 피를 보라색으로 표현합니다. 발이 닿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것을 전부 조사하여 말탄환을 모으고, 모든 말탄환을 모으게 되면 학급 재판이 시작됩니다. 꼼꼼히 조사하세요. 아, 추가로 필련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프트키를 누르면 일상 파트에서의 조사 가능한 부분과는 별개로 그 장소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조사 가능한 부분이 표시됩니다. 잘 활용하세요. 쉬프트키. 획득한 말탄환에 대한 정보는 전자수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쿠마 파일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말탄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뭐지? 그러고 보니까 노란색 뭐야 이거? 저기 뭔가 묻어있어. 노란색이지만 뭔가 탁한 색의 점성이 있어 보이는 액체가 벽에 들러붙어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의외로 미끌미끌했다. 일단 오죽은 아니고 왠지 감쪽이 기분 나쁘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묻은 액체의 냄새를 맡아봤다. 우악 지독해. 뭐야 이 냄새는 어디서 많이 맡은 냄새인데? 그 액체 냄새 맡아보았나? 이게 뭐지? 이 냄새는 고무 냄새로 판단되는데 고무라고 합니다. 고무? 응? 고무?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 다만 단순한 고무 냄새에 독한 기름 냄새가 섞인 듯한 끔찍한 냄새. 고무라 바닥에도 있다고 합니다. 마키 사체 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 벽에서 붙은 흐린 액체가 바닥을 타고 마키 사체 쪽으로 흘렀다.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뭔가 단서겠죠. 살인 계획일지도 몰라. 고무향 액체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말탄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신에서 좀 알아봐. 저쪽 로프 이상해. 매달 로프가 이상하다고? 갈고리. 아 진짜다. 아깐 사체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니 로프는 화장실 천장에 봉에 갈고리로 고정돼 있었다. 근데 저게 왜 이상하지? 갈고리로 거기서 묶을 수도 있잖아. 내부에서 있다면 저런 식으로 묶일 수 없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남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갈고리를 뭐 걸어가지고 땡겨서 했나? 크루카 말대로면 갈고리에 뭔가 있다는 건가. 갈고리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말탄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 보통 목을 매달 때 로프에 갈고리를 달던가. 내부에서 했다 하면 저런 식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죽었다는 표시는 안 뜨네. 시체를 한번 보자. 마키 사체다. 뚝. 시체 보면 구역질 할 수도 있겠지. 이것이 진짜 인간의 죽음. 가까이서 제대로 보니 죽음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마키. 어젯밤 동기로 인해 이성을 잃을 뻔한 나를 구제해준 건 마키였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 밝게 웃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준 마키.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현실에 눈을 돌려선 안 돼. 제대로 정면으로 맞춰서 마키의 목까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 이미 킨조나 이노리 등 사체 검시에 능한 애들이 조사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도 한번 봐두는 것이 좋겠지. 마키 미안. 내 몸 좀 조사할게. 난 금방이라도 넘어올 것 같은 구역질을 참으며 마키의 사체를 조사했다. 오노쿠마 파일에 의하면 사망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쯤 전, 불과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키의 사체에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저나 모노쿠마 파일엔 사인이 후두부의 타박상이라고 했었지. 네, 타박상입니다. 머리 뒤쪽을 살펴보았다. 마키 후두부엔 정말 커다란 상처가 나있었다. 머리 표면이 움푹할 정도로. 근데 이상해. 이 정도 상처인데 사체엔 피 한 방울 없다니. 아마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닦은 것인 것 같은데. 애초에 모노쿠마 파일에서 다 말해줘서 의미가 없지 않나? 깨끗한 사체를 기록했습니다.
알타란 사체, 알타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이 깨끗하다. 저 정도 무거운데. 어? 이건 뭐지? 문득 그녀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종이조각으로 보이는데 서서히 경직되어가는 마키 소나기에서 힘겹게 빼낸 그 물건은 메모지 같은 것에 일부러 보이는 종이조각이었다. 메모지라면 각 개인실에 모노쿠마가 넣어둔 그건가? 메모지에 뭔가 글씨가 적혀있었다. 니 6시에 세탁실에 와줘. 메라가 업 다리고 있을게. 6시에 세탁실로 부른 것 같네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 같다. 6시라는 건 마키의 사망 시각과 일치. 아마 범인은 이쪽 뒤로 마키를 불러낸 것 같다. 말타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려있을까? 범인 일부러 잘랐나?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이고요. 명복을 빌어줘. 이 노래 괜찮아? 정말로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 할 수밖에 없어. 고민일 수 있고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신용할 수 있겠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망 시각과 사인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함정은 아니다. 마키의 죽은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 직접적인 사인은 후두부 타박상인데 목이 매달린 이유는 대체 뭘까요? 여자인 척 하려고 하는 거겠지? 꽉 묶이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의 목을 매달 경우 최소한 로프 자국이 강하게 남거나 심하면 묶인 부위가 푸르게 변색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키의 목엔 자국조차 희미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만 더 그 비비 꼬아서 생각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1화 튜토리얼과 같은 플레이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사체 상황으로 봐선 목을 매달았다기 보기엔 목에 로프를 감아 넣었다고 해야 해요. 목이 매달린 게 아니라고? 애초에 사인은 타박상으로 로프는 일자로 관련이 없어. 그렇다면 어째서? 뭔가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됐어 이분이. 다행이네요. 익숙하지만 의학 지식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의사였다면 마키에게 이런 꼴을 겪게 하지 않을 텐데. 그 사기고 네크로맨서야. 네 고마워요 마이타. 의사 계속해 볼게요. 너무 강해 격해. 이노리의 증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말타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넌 뭐니야? 같이 논 친구지. 서로 힘내자. 피. 이건 소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혈흔이 있다는 건 역시 목에 매달리는 건 아무 상관 없다는 걸까? 하지만 사체 자체에 눈에 띄는 출혈은 없었다. 치명상이 된 후두부의 머리카락 안쪽을 거대 끈적한 핏덩이가 묻어나는 정도. 그렇다면 역시 사체는 피 범인이 다 끊은 걸 거야. 사체 주변의 혈흔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큰 출혈이 있었음. 말타란이 아직 전부 다 모인 것 같진 않은데.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말타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나 필요해? 말타나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얻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추적 안 됩니다. 느낌표 뜨는 곳만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야죠. 편의를 많이 봐줬네. Shift 눌러서 느낌표 뜬 곳만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지겠지? 빨리 밖에 가보자. 남자 화장실에 뭔가 있을 수도.
없네요. 말 걸어볼까? 우리 이제 어떡해. 진짜로 사람이 죽다니. 해야만 해. 하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죽을 거야. 죽어? 오노쿠마가 말했잖아. 학급 재판. 거기서 진상을 밝혀내는데 실패한다면 우리 전에는 목숨은 없어. 그게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키의 죽음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마키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진상을 밝혀내야만 해. 알았어, 키우카짱이 못 가지. 모든 걸 해볼게. 애니메이션 안 봤고요. 원작 게임은 다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기운난 것 같아. 세탁실 가봐야지. 세탁실, 쓰레기장. 나 아무나 다 가보자. 어? 역시 쓰레기장에 뭔가 있어. 너 누구냐? 맞아, 너 괜찮아. 상태가 안 좋아. 그런 너도. 친구가 좋은데 안색이 좋은 게 이상한 거지. 여기 쓰레기장 뭔가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들리지 않을까 해봐서 나왔어. 그건 바로 너야. 너가 제일 수상했지. 보인다. 범인이 보여. 바로 너. 이건? 마에다 그건? 망치야. 그것도 피가 묻어있어. 흉기인가? 피? 그렇다면 그건 설마 흉기. 망치는 약 30cm도 돼보였고 세 부분이 매우 단단했다. 마키는 이런 무서운 물건에 머리를 맞은 거야.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피 묻은 망치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게 그건가? 이건 뭐지? 원형을 잃은 채 터져있는 것 안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짓누런 액체가 흘러나오셨다. 고문 냄새겠지? 고문가 그냥? 찐득한 점성이 느껴져. 고문공인가? 뭐지 유비아감은? 이것과 비슷한 걸로 해서 본 것 같은데. 터진 고무공.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가 보인다. 하지만 이 이상은 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나? 여기 조산 다 있고요. 세탁소 가봐야 되는데. 다른 내 방은 못 들어가나? 넌 뭐냐? 아, 마이나 조산 좀 어때? 반할 수도 없어. 여긴 좀 볼래? 뭘 보라는 거야, 문? 모르겠어? 모르겠어. 킨조의 방이라는 거 말고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야. 말표가 바뀌어 있겠지. 내 방이? 방이 아니라 이름표를 잘 봐.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한데 킨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긴 내 방이잖아. 이 방이 아니야. 여긴 내 방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이름표가 바뀌어있는지. 마키의 이름표와 말이지. 잠깐 이쪽으로 와봐. 여기가 진짜 내 방이야. 원래는 킨조를 놀려고 했던 건데 이름표가 바뀌어가지고 마키가 당한 것이죠. 뻔하지 뭐. 마키 키오카라고 쓰인 이름표가 붙어있었다. 사실 아까 아침에 너희들 부를 때 눈치채긴 했는데 설마 살인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몰랐다. 나중에 고치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것만으로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뭐 다른 장소에서 모은 단서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뭐 대충은 아무래도 수상 경험은 꽤 많으니까. 그렇지? 초고교급 경찰이었다. 얘를 먼저 죽이려고 했을 거야. 똑똑해가지고 경찰이라. 실제 살해 사건도 많이 접했고 킨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할 것이다. 뒤바뀐 이름표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름표를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갑자기 아! 어젯밤. 잘못 부른 거겠죠? 어제 다 바뀌었죠? 일단 일하람에 사실 얘 아니고요. 남자애가 수수했죠. 정말이야? 어째서? 지금 그 정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도. 이름표권은 마키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될 테니까. 누군지 알려줘도 안 하면 괜찮아? 지금 들어도 나쁠 건 없지만 내가 알고 있다니 그걸로 됐어. 자세한 건 학급 재판에서 설명해줘. 정보하면 지금 내가 당장 그 인물이라 취조해봐도 되고. 아마 그 녀석이겠지. 한번 물어나보자. 그 파일럿이죠. 파일럿이 이름을 바꿔놨어. 뭘 봐? 묻는구나.
왜 늦은 거야? 그보다 말 걸지 말랬지. 현관? 내가 언제부터 너희랑 친구가 됐지? 너? 일리 놀랄 정도로 무르진 않거든? 너무해. 죽음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타고났는걸. 그게 바로 너희들과 내 차이지. 엘리트가구만, 엘리트. 일단 허접한 살인사건 조사할 가치도 없어. 조금 늦게 왔다고 생사람을 범인 취급해도 되는 거니? 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말이야. 논리 하나 좋아. 살인을 할 이유가 어딨지? 설마 내가 너 그딴 동기에 쫄아서 살인을 할 멍청이로 보여? 제대로 설명을 해줘. 메카 혼자 조사하느라 늦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 너 바보지? 그래, 증거나 증거는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조사하느라 늦은 게 아니라고 해도 그게 내가 범인이 될 이유 또한 없다. 무슨 논리야? 충분히 수상하다. 그만 꺼져. 난 아직 신경 쓰이는 게 남아서 너 따위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 없다. 재수 없다. 갑도 이렇게 친한 척이야. 아직 부족해? 정보하면 그 근육 덩어리 변호사한테 가봐. 걔가 내 결백을 증명해 줄 테니. 근육 덩어리 변호사. 이해할 수 없네. 나 저 나이에 해외 최상위 대학 교수고 조사 능력, 출력 전부 좋은 걸 인정하지만 너무 적대적이다. 학급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야마구치한테 가야 돼. 또? 쓰레기통에 또 가야 되잖아. 식탁소도 가야 되는데. 잠깐 괜찮니? 무슨 일이야? 메카로 그 까칠한 여자애. 사실 아까 애들이 메카로를 찾을 때 난 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애기야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어떡해. 나 6시쯤 눈이 떠져서 볼일 좀 보려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그때 메카로가 마주쳤거든.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조사하러 가니까 신경 끄라고. 그러고 학교 구역으로 걸어갔어. 메카로가 현관 쪽으로 조사하러 갔다는 건 진짜의 모양이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에 봤다고. 증명할 사람은 없죠. 솔직히 난 메카루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마키 사망시간도 6시쯤이었고 그러고 보니 6시 때 뭐 시간이 겹치긴 한데 알리바이가 겹친다 이거죠. 그땐 조용했고 메카루의 그새 다시 오는 느낌은 없었어. 발견을 늦었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하기 무리단 거네. 이제 말하고 나니 내가 메카로와 만난 그 시간대 여자 화장실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죠? 일단 둘은 아니야. 야마구치랑 메카로는 아니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 길 어째서 몰랐지? 아무튼 말해줘서 고마워. 야마구치 증언 두 명은 알리바이가 됩니다. 아니 뭐 초반 단계니까 뭐 공범 같은 건 없을 테고. 이제 어디였지? 그 세탁소. 세탁소 가봐야죠. 여기다. 여기서 범행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무신고 세탁실을 살펴보는 도중 깜짝 놀랐다. 바닥에 대량의 핏자국이 있다니. 가만히 있어봐. 사체는 분명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데 왜 세탁실 바닥에 피가 튀어있지? 핏자국 이걸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혹시 뭐야? 어째서 사진 멀리 떨어진 세탁실에 피가 튀어 있는 거지. 뭐 여기가 주 범무대였다 이거겠죠? 여기를 불렀으니까. 여기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고 파일럿한테 가야죠. 근데 파일럿 위치가 여자 화장실이었나? 젠장 내가 왜 딴 짓을. 뭐야 누구야? 이웃기분 범인이 아닌 거지? 그래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죠? 그건 학급 재판인지 뭔지는 몰라. 더는 싫어. 이 빌어먹을 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다고. 진정해.
혼자 있게 해줘. 여기 있다, 이 자식. 빨리 불어. 네가 이름을 바꿨다고 증언해. 빨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나한테 뭔데? 마키랑 이라남이랑 놀고 있을 때 있잖아. 난 다음에 뭐 했어? 그때? 이름도 깨진 거 모노코와 말대로 새 이름도 붙였지. 혼자서 쓸쓸했어.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어? 난 붙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지. 마키와 킨조 맞는 거 같다. 솔직히 말할게, 어젯밤 이후 마키의 개인실과 킨조의 개인실 이름표가 서로 뒤바뀌었어. 바뀌었다고. 킨조가 말하기로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래. 솔직히 이름표를 만든 사람은 너 말고는 안 떠오른다. 너무 적절하지 않아? 바뀌어 바뀌었어? 설마? 나 때문일 거야. 잘못 꼈겠지, 멍청한 놈이라서. 코바시카와가 범인은 아니지? 진짜 아니야. 이게 실은 평소에 남의 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렸고. 원래 위치가 헷갈렸다 그러는 거죠. 얘는 초고급급 파일럿이에요. 점점 더 생각이 나지 않게 돼서 초인종 눌러서 불러볼까 생각도 했는데 막 자러 간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희미한 기억에 의지해서 붙였어. 잘못 붙였구나. 난 정말 몰랐을 뿐이야. 그런 걸로 범인을 의심하지 말아줘. 알겠다니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코바시카만의 증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다 의심돼요 지금. 축구공일 수도 있어. 본공이었으니까. 창고 뭔가 없네요. 식당, 식당 먹어봐야 돼. 어 뭐야, 여기 뭔가 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얘잖아. 얘랑 말 안해. 매점에 뭔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매점이 아닌데? 골동품 매점. 이번 사건에 쓰인 도구들이 여기서 가져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모르겠다. 매점에 빠삭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은 매점은 물건을 파는 곳, 뭔가를 파는 것에 정통한 녀석이. 그 녀석이랑 뭔가 아실지도 몰라. 한번 물어보자. 장사꾼 데려와야 됩니다. 그 놈이 어디 있는 거지? 장사꾼은 어디 있니? 둔둔둔. 다 둘러봐야 돼. 장사꾼 안 보여. 여자 화장실 센서가 꺼졌다고 했죠?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뭐야, 왜 안 들어가? 맞다, 상인 토하고 있었죠. 맞아, 상인. 상인 토하고 있었지. 여기 안에 더 이상 단서는 없어요. 지금 시작 부분이에요. 얘한테 말이나 걸어볼까? 마이다 마이다. 패닉에 빠져있어. 별 수학은 없지만 어떻게든 조사할 수밖에 없어. 안 가본 데는 많이 가봐야지. 화장실 다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마이다, 내가 웃자면 좋겠는데. 웃자면 같이 갈 데가 있다. 편한 사람은 없어. 난 너도 이 절망을 뛰어넘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
난 물건을 팔고 감정하는 쪽에만 재능이 있지. 다른 건 특히 이런 재고는 잼병이란 말이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물건을 보는 거야. 빨리 따라와. 이 뾰족문 뾰족문아. 골동품 매점. 그러고 보니 어제 마지막으로 본 풍경 오늘 아침에 이게 풍경이 좀 다른 것 같았는데. 정말이야? 빨리 가자. 구조까지라니. 니 모르나. 상품이라는 건 가치와 더불어 진열까지 완벽한 형태로 있어야 판매에 엄청난 메리트가 생긴 거란 말이야. 6살 무렵 직접 경험을 깨달은 진열이 좋아야 돼요. 역시 진열을 좋아야 돼. 배열이 흐트러져 있다고? 이건 말해서 창고에 저런 물건들은 없었어. 골동품 매점에서 코인을 굴려가지고 가져왔다고 하네요. 내 힘? 이젠 꽤 평소 같은 분위기 돌아왔네. 풀랑대고 밝은 템 그래야 모토리지. 한 이틀 봤는데, 3일 봤는데 아는 척 쩌네. 누가 보면 한 1년 본 줄 알겠어. 니랑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좀 개운해졌대. 야, 3일 봤다. 3, 4일. 누가 보면 한 1, 2년 된 친구야. 다들 슬플 거야. 나 역시 괴롭고. 하지만 인간은 싫어해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마키를 적게 만든 범인을 찾자. 진상을 알아내는 거야. 그래, 우린 할 수 있대. 할 수 있을 것 같다. 힘내보자께. 어제 이후 골동 매점에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일 거야. 오토리의 증언. 응? 설마 벌써 보이는 거야? 모노쿠마 학원장이 알립니다. 예, 다들 기다리느라 지쳤을 것 같은데요. 슬슬 시작해볼까요? 학급 재판. 그럼 저는 1층 복도 끝에 카펫 있는 문으로 모여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리합니다. 여기서 또 바로 그냥 범인 조합 가지고 나보다 추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요. 괜히 탄한 논파가 아닙니다. 제목이 보시면 알아요. 주인공은 없어요. 그냥 로또 맞았어. 하기 싫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거기로 가면 되겠지. 누군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를 거야. 거의 말을 해가면서 추리를 해야지 나옵니다. 범인이 누군지. 이런 게임이에요. 세이브 한번 해줘야죠. 세이브 필수야. 저장 10번. 가자. 이곳이 학급 재판장. 들어가자. 많이 다고 났구나. 하도 안 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어. 혹시 범인이라 도망치려는 건 아니겠지?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섣부른 의심은 하지마. 어차피 지금부터 진상을 파헤치게 될 거니까 싫어도 범인은 알게 돼 있어. 그게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도 말이지. 여기까지 온 이상 다들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하셨겠죠? 사느냐 죽느냐. Dead or Alive.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장난치지 마. 분위기 망치니까. 눈이 왜 그래? 야야 임마들아, 코바시카와 말이 맞다고. 평범한 재판이 아니야. 우리들이 목숨에 걸렸으니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재판에 임하라고. 역시 딱 법정 가니까 또 변호사가 변하죠. 법정 가니까 이것도 변호 바뀌어. 야마오치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뭐 너희들이야말로 왜 그러냐. 좀 더 긴장하지 않겠나. 그런 느슨한 마음가짐으로는 밝혀질 진상도 밝혀내지 못한단 말이다. 직업병이지 저런 게. 딱 저런 게 있죠. 테니스 채를 잡고 변한 사람과 차량 운전대를 잡고 성격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병인데 변호사들은 저기 변호사 공기 전 재판 같은 걸 하면 성격이 변했나 봐. 뭐 잘못 먹기라도 했나 이런 것 같았어. 신경 꺼 임마들아. 난 원래 재판장에 들어가면선 이렇게 된다. 왜? 꼬면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단서라도 제시하던가. 이의 속았소. 지금까지 소심했던 말더듬이는 어디로 갔대냐. 그 성격이 어떻게 변호사인가 했는데 갑작스럽게 돌변하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초고교급 변호사라는 것이 단번에 이해가 갔다. 저 우렁찬 목소리의 기합이라면 재판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지. 변호사다운 게 아니라 깡패다워서 문제지만.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할게. 거기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와. 난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오라고.
꽉 막힌 일. 진짜로 시작됐어. 마음 단단히 먹고 가자.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일이야. 가자. 일단 얘 아니고요. 킨조 아님. 어때 무능남.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니까 알아서 발버둥 쳐보라고. 메카루는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있고요. 오토리테이블 이런 말할 때가 아니지만 야마구치 때문에 재밌는 거 하나 봤대. 깜짝 놀랐다 아이가. 얘는 모르겠고 이란아미도 아닙니다. 데드워 얼라이브. 자 갑시다. 얘도 이름표 바꿀 때 있었죠. 분명히 오해한 거야. 이딴 일을 진짜로 확인했다니 우리 살아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자식이 이제 이 자식이 의심됩니다. 가장 의심돼. 용의자 넘버원 히가미츠기. 이노리 히카나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니 남은 건 하늘에 맡기죠. 일단 여자들은 거의 다 제외입니다. 천국에서 이제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반드시 키오카짱이 한을 풀어주자. 얘도 아닙니다. 남자들 중에서 얘는 제외야. 얘는 멍청이라서 거꾸로 달았어. 목사는 모르겠어. 인간이 인간을 해야 하는 짓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키를 죽인 범인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부신지옥 나왔나요 또? 부신지옥? 이봐 어서 가자고. 민족되는 건 질색이란 말이다. 얘랑 메카루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자는 아니야. 가자. 그러면은 남자 중에서는 얘밖에 없잖아. 남자 중엔 얘밖에 없습니다. 벌써 범이 나왔어. 남자들이 별로 없네.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 아 얘도 있구나. 우에하라 킨지. 얘도 있습니다. 우에하라 킨지랑 3명 있네요. 상인. 그 다음에 용의자 123입니다 용의자 123. 나머지는 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프롤로그 재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복잡한 트릭과 이상한 함정은 없을 거야. 순수하게 될 겁니다. 여자는 논외예요. 갑시다. 아 세이브 안 했다. 잠깐 세이브 좀. 진상을 밝히는 거지. 범인을 가려낸 재판. 마키를 죽인 진범을 가려낸 재판. 그리고 범인은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찾아내고 말겠다. 이 중에 여자는 아 왜 아니냐 하면은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갈고리를 써서 멀리서 달았죠. 근데 좀 고급적인 헤드트릭 같은 거 쓰면 되는데 프롤로그 재판입니다. 아주 기술적인 거란 말이야. 여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거의. 타이라말도 일단 부딪혀보자. 생각은 그 다음이야. 세이브 좀. 근데 안 틀리면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덜컹덜컹한 소리를 내며 지하로 내려갔다. 엄청 오래 내려가네. 대체 지하 몇 층이야?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을 향하는 것 같대. 지하도 있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은 아랑곳도 안 돼. 점점 지하에 닿기 시작해. 가자 얘들아. 도착했어. 내 회색의 뇌세포도 가동시켜야겠군요. 회색의 내색. 오뽀뽀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다 못 빠지는 줄 알았다. 뭐야 이 화려한 공간은. 너네를 위해 내가 직접 준비한 스페셜한 재판이야. 죽이자니 실제 법정도 저리 가라는 이 퀄리티. 무슨 소리냐. 이딴 곳은 법정도 아니야. 재판장 모독이다. 장난하냐. 뭐 사소한 얘긴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시작하자. 너네들 모두 각자 자기 이름이 쓰인 자리에 서주세요. 원장을 얼마나 잘 따라했을까. 오우 저거까지 퀄리티 있어. 자 그럼 모두 준비됐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클래스룸 트라이얼. 설의 얼굴이 바로 보이는 원형의 배치. 너무나도 장난스럽고 어이없는 모노쿠마의 태도와는 달리 여기까지 오니 심지어 이상한 김장감마저 감돌았다.
마키 만사가 대충이고 조금 껄렁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모노쿠마가 동기를 나눠줄 때도 패닉 상태에 빠진 모두와 다르게 오히려 나의 기운을 북돋아줬을 정도였어. 그럼 마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마키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마키가 죽어야만 했을까? 내 회색의 네스포를 풀 가동시키겠어. 그리고 무자비하게 마키를 죽여버린 범인. 범인은 누굴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범인은 우리들 중에 있다. 그렇게 희망봉 학원에서의 첫 번째 막이 열린다. 목숨을 건 재판, 목숨을 건 거짓말, 목숨을 건 배신, 목숨을 건 해명, 목숨을 건 변명. 왜 이렇게 많아? 목숨을 건 신뢰, 목숨을 건 학급 재판. 에피소드 1 끝인가요? 챕터 1 세이브 데이터 기록. 오, 클래스 룸 트라이얼. 말탄환을 본다. 이건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봐야 돼. 가자. 학급 재판을 시작한다. 다들 준비됐나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우선은 학급 재판의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하죠. 학급 재판의 결과는 너네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올바른 검정을 지적해내면 검정만이 벌을 받지만 혹시 틀린 인물을 검정으로 지적했을 경우엔 검정을 제외한 전원이 벌을 받고 모두를 속인 검정만이 떳떳하게 졸업합니다. 케이스 1. 마이다 유키. 이 안에 범인이 있다. 마키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주인공이죠. 당연합니다. 싫어. 진짜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으라니. 난 그런 거 못해. 괴롭지만 할 수밖에 없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만 해. 범인을 찾아내라는 건가? 잠깐 기다려봐. 저건 뭐야? X표로 돼 있죠? 마키의 영정사진 같은 거. 영정사진 맞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너네들의 결속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따 시키면 불쌍하니까 영혼마냥도 재판에 참가하게 해주는 거야. 야야야야야! 동명수 같네. 만약을 위해 물어보자, 요 녀석아.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이건 진짜로 중요하다고. 대답해라, 멍청아. 혹시 사건에 공범이 있거나 하진 않겠지? 그것만으로도 추리의 방향에 극과 극으로 갈린단 말이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그럼 얘기해줘야겠지. 자, 사건의 공범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몇 명이든 졸업할 수 있는 건 직접 실행범인 한 사람뿐이야. 그럼 웬만하면 공범은 안 하겠죠. 도와줘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웬만하면 안 하겠지. 공범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거죠. 들어가세요. 야마고치군 진짜 다른 사람 같네.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까? 우선의 사건은 정리부터요. 자, 의논을 게시해주세요. 학급 재판. 처음 체육관에서 모노쿠마가 말했을 때는 우리 중 누구도 살인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학급 재판은 열리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학급 재판이 시작되어 버렸어. 마키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는 재판이. 만약 여기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전원 죽는 거죠. 그렇게 될순 없어. 모두를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재판에 임해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 조금이라도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 논스톱 회의가 진행됩니다.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어보자. 학생들이 내놓는 발언의 모순점을 지적해 말탄환을 발사하여 논파하는 파트입니다. 학생들의 발언 중 노란색 글자의 조준점을 이동시킨 뒤 결정키를 누르면 말탄환이 발생됩니다. 조사 파트에서 얻어놓은 말탄환 중 상황에 맞는 몇 가지 말탄환이 주어지며 모순을 논파할 적절한 말탄환을 장전하여 쏘시면 됩니다. 쉬프트키로 장전된 말탄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네 이거는. 원작이랑 비슷해요.
당연하겠지만 맞는 발언인데 말타는 솔시 생명력이 깎이게 되며 생명력이 바닥나면 게임 오버가 되니 조심하세요. 야 회전까지 의논 개시 오노쿠마 파이 원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피해자는 마키키오카 맞고요. 다음 어떻게 넘어가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우리들의 친구였다. 분명 마키는 기숙사 여자상실에서 목이 매달린 채로 발견됐죠. 노란 글자를 퇴치해야 됩니다.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오른쪽 게 저거 칸이에요. 말 남칸. 봐라 근디 말이다. 난 아직도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안 믿기는데 말이다. 모노코만 파일이 지금 되는 거야. 숨이 막혀 죽은 게는 살인이라니 이거야! 숨이 막혀 죽은 게 아니라고 멍청아. 브레이크 순발력 75% 20포인트 실험 0 퍼펙트 30포인트 발언력 보너스 5점 40포인트 순발력 20 실험 30 발언력 보너스 40 합계 90 브레이크라고? 아니 오토리 그렇지 않아. 막히는 숨이 막혀서 죽은 게 아니야. 숨이 막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럼 목에 매단 건 어찌 설명하고? 오노쿠마 파일 자세히 보지 않았어? 오노쿠마 파일에 막히 사인이 그대로 적혀있던 구두부를 가격당했다고 멍청한 놈. 봐 여기 피자는 막히 기억과 사망 추적 시간은 약 오전 6시 기숙사 구역 여자 화장실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 사인은 후두부의 타박상 큰 출혈이 있었음. 포인트는 원래도 게임에도 줘요. 따라한 거지. 이걸 보면 마키는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직사한 게 아니라 후두부의 타박상에 의해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말이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 맞나? 나 모노쿠마 같은 자식이 준비한 거라 신용 잘 안 가는데. 뭐라고?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어요. 잘 들어. 재판에 관한 한 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만이 나의 신념이라. 오토리 걱정 마세요. 그 정보가 진짜라는 건 제가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노쿠와 파일에 적힌 사실은 전부 거의 사실이에요.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후두부의 타박상이 사인이라는 건 누군가의 뒤에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지? 그렇구만. 자살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죽인 거구만. 진짜로 살인을. 노란색 글씨 같은 거 원래 나와요. 당연하잖아. 너 귀찮아서 자살인 걸로 대충 깨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목숨이 달려있다고. 원래 계속 나옵니다. 흉한 싸움은 그만하지. 모노쿠와 파일에도 나와있지만 부족 하나만 제 견해로 덧붙이자면 상처는 상당히 깊어요. 머리 한쪽이 움푹파여 두개골이 일격이 한물땡 정도로 힘이 좀 센 놈이라 이거죠? 추가로 아마 즉사였을 거로 생각돼요. 즉사 너무하는 건 참혹해. 여러분 죄송한데 옷 좀 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말 따뜻하게 옷 좀 입고 올게요. 정말 너무하는군 참혹해. 그런 뻔한 얘기는 내꺼 본질적인 얘기를. 그 정도의 강한 충격을 줄만한 물건이라면 분명 단단한 뭔가였을 테지. 흉기 말인가? 이쯤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자 마키에게 결정사 날린 흉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겠는가? 망치죠. 자살이 아니라면 목을 매단 줄 이외에 둔기가 반드시 흉기로서 쓰였겠지. 그것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얼추 춥네요. 마키의 머리를 때려 즉사시킨 결정적인 흉기. 이번엔 그것을 알아내야 해. 아주 베리 이지하구만. 의논 개시 피 묻은 망치. 이제 피 묻은 망치죠. 망치
범인은 분명 둔기 같은 물건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겠지. 총 대여 파트는 6개. 그게 바로 흉기군요. 이거 맞나? 흉기는 어떤 물건이지? 흉기 때 바로 제시할 걸 그랬나? 분명 마키 상처는 두개골이 한 번 될 정도로 움푹 파인 상처였다. 베트나 감옥에서 긴 물건인가? 아니? 바로 피 묻은 망치야. 여기구만. 순발력 75%, 20%. 아니 100% 빨리 한 것 같은데. 실언 0%, 퍼펙트 30%. 압력 버스 5점 40%. 총 합계 90%. 카타노 아마 그건 아닐 거야. 실은 기숙사 쓰레기장에서 이런 물건을 발견했어. 초반에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흉기라는 말에 바로 피 묻은 망치 뽑아낼 뻔했어. 그건 망치야. 그것도 한 손에 잡히는 미니 사이즈. 그걸로 키오카 짱을 공격한 거야. 피가 묻어있는 걸 보면 확실하겠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다는 것도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면 납득이 가지. 그런데 있는 걸 용케도 찾아냈구만. 근데 그렇게 작은 망치로도 흉기가 될 수 있어? 궁금하면 맞아볼래? 돌직구어? 아니 됐어. 망치라는 것 자체가 크기에 상관없이 강철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휘두르는 궤도와 세기만 적당히 해도 충분한 일격에 사람을 죽이는 것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손가락 왜 이렇게 귀엽냐? 아기 같아. 눈이 너무 초사형 같다. 정리해보자면 범인은 마키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려쳐 일격을 시작시킨 뒤 목을 매달았다는 게 되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망치로 죽인 뒤 어디서 목을 매달았던 걸까? 자살처럼 꾸미기 위해라고 해도 머리의 상처나 혈흔으로 그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 금방 알 수 있나? 내는 아까 마에다가 말해주기 전까진 자살인 줄 알았는데. 그거야 내가 구제할 길 없는 바보라서 그런 거. 멍청한. 애초에 마키는 목을 잘 매달았기엔 너무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어요. 자살로 꾸미기 위해서였다면 절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부자연스러운 점? 확실히 일반적으로 목을 매달아 하는 자살과는 조금 모양새가 달랐지. 그 부자연스러운 점은 로프가 너무 약하게 묶여있었다. 바로 그거였죠. 로프가 너무 약하게 묶여있었어. 자살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어? 이럴수가. 갈고리 안 보이는데? 이럴수가. 하나 틀렸어. 젤리. 몸이 공중에 터있지 않았다. 다 맞는데? 머리 상처야. 머리에 상처죠. 어? 자살도 머리 상처 어떻게 자살해? 머리 상처로. 이건 빌어먹을. 시체의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었으면 안 됐어. 다시 그걸 생각해보자. 전부 다 맞는 말이라서 이거. 이럴 수가. 전부 다 틀리다니. 3분의 1이. 몸이 공중에 떠있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네, 발에 땅이 안 닿는 거는 그 딱 몸을 다 안 되나? 죄송. 이노니 사체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건 로프의 몸이 묶여있으면서도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지. 아 네 맞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딴 것도 다 이상해. 전부 다 이상하다고. 봐라 내 무슨 소리인지 잘. 무릎이 닳아있었죠. 죄송. 멍청아, 넌 몸 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 보통 로프를 공중에 묶어놓고 의자 같은데 올라간다는데 목을 매담과 동시에 의자를 치워버리지. 그렇게 하면 발 디딜 곳이 사라지고 중력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되는 거. 아 알겠다. 칼 쪽기장이 자살했다면 메카도의 말대로 몸이 공중에 떠서 축 늘어진 상태여야 되는데 바닥에 주저앉았지. 로프만 묶여있었다 이거구만. 그죠? 그다음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 범인은 뭐 때문에 굳이 힘들여 목을 매달아 놓은 걸까? 목을 안 매달아 봐서